와우! 복귀 태권도!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룩인가요? 치트키 바지라 그러죠? 쓰지 마세요! 왜? 다 좋은데 말도 안 됩니다.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데일리르그램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호님이 데일리룩입니다. 피드백 환영해요. 포인트를 조금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는 게 좋을까요? 미니멀하게 입으려고 합니다 라고 또 올려주셨어요. 포인트를 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지금 룩도 무난하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저 같으면 이너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단색보다는 좀 파스텔 톤에 피부가 좀 밝으신 편이면 연한 핑크나 하늘색 같은 그런 컬러로 해갖고 포인트를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룩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미니 크로스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착용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미니백을 하는 이유가 있는데, 미니백을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레이어드가 되는 거거든요, 옷의 착장에. 그래갖고 그런 백으로도 한 번 더 포인트를 주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요즘에 또 남성분들도 미니백 되게 많이 착용을 하시고, 그래서 미니백이라고 해서 어떤 남자인데 미니백 착용해도 돼? 라고 또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착용을 충분히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미니백이 아니더라도 뭐 천으로 된 크로스백이라든지 토트백 같은 거 그런 걸 착용해도 또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착장 강목개님이 올려주셨어요. 어머! 와! 포즈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스 코리아로 따지면요, 미는 일단 제꼈어요. 그리고 진선 중에서 지금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포즈를 지금 취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도 어머 난리가 났어요 아주. 적어도 이거는 태권도의 품띠 이상은 하는 그런 고려, 금강 이런 거 있잖아요. 금강 국기, 태권도 이런 거 조금 어렸을 적에 좀 해보셨을 것 같은 그런 포즈. 네, 아주 높은 발차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멋쟁이 맨 제일 신기한 거는 이 모자가 여기 어떻게 붙어있는지, 이게 굉장히 신기하네요. 제가 뭐 할 말은 없는데 사진 찍는 포즈가 매력 터지네요. 그러니까요, 다리 진짜 길다. 맞아요, 양말이 검정색이 아니라 흰색이었으면 감성룩을 조금 더 연출했을 것 같은데, 검정색이라서 조금 더 무난한 룩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정말 멋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런 게 바로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룩인가요? 크흑. 와우,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룩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 아주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왜 멋있냐, 와 이분은 그냥 피팅 모델 아닌가, 이분은 쇼핑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분 룩을 보면 나도 이 옷을 사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는, 네, 그런 분이신 것 같고, 이런 바지가 정말 입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 바지에다가 이 신발 매치를 너무 잘 하셔갖고 이 착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신발이 만약에 새 신발 느낌이었으면 좀 덜 예뻤을 것 같아요. 근데 마치 이 바지를 위해서 신발을 땅바닥에 겁나 비빈 듯한 그런 느낌. 이 착장을 위해서 더티 슈즈 룩을 정말 잘 표현하신 분인 것 같다. 네, 두 번째도 보면요, 자칫하면 무난할 수 있는 그런 룩이거든요. 근데 이 바지 옆에 보면요 포인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바지 핏도 일단 너무 좋고요, 이렇게 바지 옆에 포인트가 있는 거는 소위 말하면 그 치트키 바지라 그러죠. 이런 치트키 바지를 이용해서 이 룩이 무난해질 수 있었지만 결코 무난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코디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네요. 좋은 코디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무난한 스트릿. 결코 무난하지만은 않은 그런 스트릿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멋지네요. 헤어스타일부터 본인의 개성이 정말 강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첫 번째 착장 이런 것도 보면요, 신발이 이게 뭐죠 여러분? 어떤 건지 안 적어주셨는데, 나이키 그 어컬드월 준보메로? 그거 같은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거 신으신 것 같은데, 요것도 약간 치트키 신발이죠? 그래서 저도 이거 하나 갖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치트키 신발로 해갖고 이렇게 딱 결코 무난하지만 않은 그런 스트릿 룩을 아주 개성 있게 잘 입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봄이지만 추워서 가을로. 불과 한 달 전에는 데일리룩만으로는 부족해서 이거 살까도 같이 했는데 이제 데일리룩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하다니 감동.
감사합니다, 마크와이님. 제일 돋보이는 건 이분의 기럭진 것 같습니다, 이분은. 기럭지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키가 171인데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십니다. 이게 자칫했으면 심심했을 것 같은 그런 룩을 이렇게 크로스백으로 한번 해주면서 너무 심심하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너무 예쁜 것 같고, 댓글에 보면 이 룩의 캡모자 어떤가요? 라고 하셨는데 이 룩에는 캡모자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쓰지 마세요. 넘어갈게요. 봉고수 박보검님이 오랜만에 올려주셨어요. 저번에 올려주신 룩보다 훨씬 예뻐진 것 같아요. 두 개 다 보면 아우터가 인사일런스 아우터인데 인사일런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할 말이 없어요. 모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다 평타 이상을 치신다. 그래갖고 제가 감히 할 말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캐주얼라님이 올려주셨어요. 처음을 올려줬군요. 컨버스 이렇게 끈 꽉 끈해갖고 신발끈 이런 길이도 너무 좋고, 맨투맨 한번 접어갖고 레이어드 이렇게 연출한 것도 너무 좋고 다 좋은데, 이 맨투맨이 좀 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예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전체적으로 올 파란색이라서 이 레이어드가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레이어드가 이 착장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는 점.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귀여운 타무 착장 한번 볼까요? 어머, 귀여워. 진짜 귀여워.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여워. 상의 수투시. 누나가 약간 타노한테 보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바지핏을 일자로도 한번 입어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우리 타노가 입으면 어떤 느낌일까? 브랜드 같은 것도 그렇고 패션에 아주 관심이 많은 것 같고, 중학생인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캐주얼남님이 맥스로 키 사기치는 캐주얼 착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완근이 멋지신 분입니다. 네. 이분은 팔뚝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분이 카페 닉네임을 전완근으로 바꾸셨거든요. 안 그래도 제가 이분 착장을 보면서 전완근으로 바꾸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전완근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카페에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전완근과 이두근이 있습니다. 이두근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대퇴근 있으시면 꼭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분이 제가 정말 멋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몸이 진짜 되게 좋으신데 심지어 자기한테 맞는 그런 핏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 바지 핏을 보세요. 와, 보고 놀란 게 뭐냐면요, 이 바지가 어디 건지 아세요? TBJ 거예요. 바지가 TBJ 건데 보통 남성분들 여성분들이 보통 바지 살 때 TBJ를 고려하시는 분들을 제가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때문에 TBJ 바지를 사러 가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바지핏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도 제가 베스트 코디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보면요, 아우터가 되게 보세인데 되게 보세 같은 느낌이 아니라 되게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우터 굉장히 예쁘네요. 저도 하나 갖고 싶고, 이번에도 코트에 조던을 이렇게 매치를 해주셨는데 조던에 이렇게 코트를 매치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 않은 매치인데 신동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룩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온 룩, 비토르님이 첫 번째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우리 타누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어요.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바지 기장이 둘 다 아쉽네요. 더 길면 예뻤을 듯 하네요. 우리 타누가 날카로운데요? 네. 제주도 잘 다녀오셨나요?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셨길 바랍니다. 브랜드 이런 거 보면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누가 댓글을 단 것처럼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바지 기장이 살짝 아쉽지 않나? 런스타 하이크를 신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런스타 하이크를 신었을 때는 바지가 살짝 런스타를 덮는 게 좀 이쁘지 않나? 이 긴 바지를 입었을 때 이 런스타를 신는 게 또 키가 약간 커 보이는 그런 맛에도 약간 신는 신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바지 길이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 신발의 장점이 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바지 기장을 조금 더 신발이 덮는 기장으로 하셨으면 너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청바지 데일룩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스웨셔츠네요. 아까랑 조금 달라지신 것 같긴 한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손목이나 허리에 조금 더 시보리가 있는 오버사이즈에 좀 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맨투맨이 조금 더 이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랜만에 올 블랙룩, 또 우리 세쿠시한 하늘님 이런 스키니가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다리 라인이 정말 예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왕 섹시하게 입으시는 거 첼시 이 부츠가 약간 앞코가 조금 더 뾰족한 게 이 세쿠시한 느낌을 조금 더 극대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간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코난 범인 패션. 우리 땅콩님 조심 데일리 룩에 크게 데일라. 우리 땅콩님은 정말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고요. 감성진 컬러를 굉장히 잘 찾아서 입으시는 것 같고 옷을 잘 입으려면 이런 걸 찾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한테 맞는 핏과 이런 거를 찾으려고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노력을.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찾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호님 어디 계시지? 이런 것보다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맨투맨을 입으시면 더 잘 어울리고 예쁘실 것 같아요. 방금 그 룩이랑 이거랑 룩 자체는 되게 비슷한데 이런 핏에 맨투맨이 주는 그런 감성이 좀 있는 것 같아갖고 한번 보시면서 또 참고를 하셔서 쇼핑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요 백곰님이 반바지 본인만의 스타일로 너무 잘 입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살짝 아쉬운 게 뭐냐면 비니를 앞머리를 다 넣고 썼으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렇게 뒤로 넘기지 말고 이렇게 눈썹 위로 오게끔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한번 생각을 해보지만 정말 이 착장도 막 많은 분들이 시도하지 않는 되게 독보적인 그런 착장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예쁘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전환근님이 닉변을 하셨습니다. 전환근이랑 닉변을 드디어 하셨어요. 아주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깔끔하고 아주 좋네요. 이분이 키가 170인데 핏이 예술이에요.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다음번에는 전환근을 착용해주셨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장난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넘어갈게요. 오잉? 170으로 전혀 안 보이는데? 뀨? 님이 이러시는데 그러니까요. 폴로룩을 보여주셨는데 되게 깔끔합니다. 한 가지 옷인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착장을 이렇게 찍어갖고 올려주셨네요. 과하지 않은 그런 폴로룩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아식스 이 신발까지 이런 거 딱 신어주니까 아주 정말 감성진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성분들은 이렇게 폴로 셔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여기 셔츠를 딱 이렇게 제꼈을 때 나오는 벨트와 목걸이 이런 거 너무 센스 있다. 아, 신농님이 다시 왔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룩에서 코트만 벗어주신 것 같은데 아이템이 좋은 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안티소셜 소셜 클럽이랑 레게노톡 브랜드 프라그먼트가 콜라보한 거 착용을 하신 것 같은데 또 프라그먼트가 붙으면 또 아주 비싸죠. 저 티셔츠 저도 하나 갖고 싶네요. 바지가 나일론 재질이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코튼 소재의 조거 팬츠를 만약에 매치를 하셨으면 좀 답답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보통 그런 면 조거 팬츠는 이런 스트링이 없잖아요. 근데 여긴 옆에 이렇게 스트링이 나와서 이 스트링도 살짝 이렇게 삐져나오는 이런 디테일 이런 것도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환근님이 이번에는 또 전환근을 다시 착용을 해주셨어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하체도 보면 되게 슬림한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바지 핏을 잘 뽑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룩 같은 것도 이렇게 봤을 때 전환근을 감추셨는데도 내 남친이 이렇게 입고 나오면 너무 예쁘겠다 싶은 그런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바지 굉장히 예쁘네요. 바지 또 디테일을 한번 보면요. 슬랙스인데 바지 밑단 이렇게 터져 있으므로 바지가 살짝 포인트가 된다. 이런 바지가 저 남성분들이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운동화랑 매치해도 너무 예쁘지만 첼시 부츠, 뭐 날렵한 운동화, 투박한 운동화, 로퍼, 더비 등등등등 할 것 없이 다 살려줄 수 있는,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바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발은 요즘 프레디 페리 신발을 잘 요즘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신발이 굉장히 너무 예쁘네요. 요즘에 유행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어도 이렇게 예쁘게 입고 신을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착장도 TBJ에서부터 여기에 프레디 페리까지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히프님 신발 아직 못 사셨나봐요. 신발 사고픈 데일리 룩. 데일리 룩을 멋지게 찍는 방법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찍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하철역에서 띠리링 띠리링 사람들 올라옵니다 할 때 올라오기 전에 빨리 찍어야 돼. 착착착착착
숨으셨어요. 조금 더 과감한 사진을 보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탄호가 또 이렇게 오늘의 데일리룩 플러스 TMI 해가 또 올렸어요. 첫 번째 착장. 두 번째는 멋있는 배경을 올려줬어요. 아까는 요게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이 착장에는 가방을 이렇게 딱 잠가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신발에 혀를 안 내밀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비니랑 이런 후드 이 레이어드도 너무 잘 뺐고 신발이랑 이렇게 레이어드랑 컬러 매치한 것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탄우 그리고 이번 상의도 보면 마하그리드인데 마하그리드 좋아하나 봐요. 우리 탄우가 브랜드에도 관심이 많고 옷을 잘 입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곰님이 봄. 백곰님이 이번에 또 다른 이런 스타일링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트렌치를 너무 뻔하게 입지 않는 그런 룩을 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살짝 보이는 이 목걸이에서부터 이 바지 밑단을 첼시 안에 집어넣은 것까지 항상 이렇게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미니백까지 살짝 이렇게 딱 해주면서 이번 룩은 정말 제가 반할 것 같은 그런 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트 진짜 예쁘다. 그쵸? 인사일런스 코트군요. 굉장히 예쁘네요. 두 번째 룩도 바지가 약간 반사 소재의 그런 바지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바지에 프린팅이 들어간 건가요?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습니다. 번개에 맞은 수면 바지님이 고1 데일리룩 고등학생분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고등학생인데 키가 180에 64kg? 굉장히 말랐네요. 아직 키가 더 클 텐데 아주 우리 자랑하는 새싹 친구들도 유망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난한 아이템으로 쭉 코디를 하셨고 이렇게 런스타이크까지 가디건 단추 두 개 푼 것도 너무 좋았고요. 무난하게 깔끔하게 이쁜 룩인 것 같습니다. 올껌 데일룩입니다. 지금까지 올려주신 룩 중에서 이 룩이 개인적으로 가장 저한테 마음에 드는 룩인 것 같고 가방도 너무 좋았고 이 맨투맨 레이어드 이 느낌도 너무 좋았고 바지 핏 너무 좋았고 이 바지를 무채색 말고 무슨 색으로 코디하면 이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느낌이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아갖고 바지보다 상의를 약간 파스텔 톤으로 바꿨으면 조금 더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새로운 분이신가? 데일리룩 모음집을 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사진 굉장히 많이 올려줬습니다. 이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보자면 요게 저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다리 핏도 너무 예쁘시고 피지컬도 되게 좋으신 것 같은데 167에 56 말도 안 됩니다. 와 비율 대박이다. 이 두 번째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피부도 되게 하얀 것 같아요. 근데 그 베이지 톤이랑 흰색이랑 검정색만 있어서 깔끔하지만 살짝 심심한 느낌이 들어서 양말을 차라리 안 신으셨으면 그러니까 안 신는 게 아니라 그냥 덧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신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다들 너무 잘 입으세요. 다들 평타 이상이다. 고1 데일리룩 여기 댓글이 굉장히 많네요. 신발이 조금 튀는 것 같네요. 나머지 색감 정말 좋아요. 비토르님도 신발 런스타이크 신으시지 않으셨나요? 근데 신발이 튄다고 하셨네요. 아무튼 잘생긴 학교 선배가 춥던 날 입을 것 같다. 옷에서 훈내가 난다. 포를포를 포를포를 훈내 폴폴. 깔끔하게 잘 입어주신 것 같아요. 안에 이너 컬러랑 바지 컬러 조화롭다. 신발 컬러가 되게 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착장에 이 신발이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런스타이크 오지 모델 뒤에 이 파란색이랑 안에 이거랑 맞추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저는 되게 센스가 있다고 느껴졌고 이분도 뭘 입어도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 우리 카페의 다크호스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입니다. 네, 저희 카페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옷을 잘 입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데일리룩을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제가 보면서 많이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제 회원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방송에서 이 데일리룩을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분만 뽑아서 방송에서 보여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방송 때 안 나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 또 예쁜 데일리룩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페 활동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자주자주 들어가서 보고 있고 카페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벤트에 또 재밌는 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개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컨텐츠를 생각을 하고 있냐면 선물을 드릴 아이템이 있어요. 그 아이템에 맞는 데일리 룩을 올려주시면 그 중에서 베스트를 뽑아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선물을 드릴 아이템이 필요한 이유가 느껴지는 정말 최악의 워스트 패션 불인 착장을 올려주시는 베스트 분에게 이제 선물을 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지 제가 할 수가 있어갖고 어글리 룩 챌린지 가자! 마크와인님도 자신감 뿜뿜. 의도적인 워스트여야 돼요. 일부러 못 입는 그런 의도적인 워스트여야 돼요. 이게 시험도 일부러 틀리는 게 어렵듯이 어떻게 이렇게 입어야지 구리게 입을 수 있나 이런 거를 또 제가 알아야지 피드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워스트로 입어주셔야 됩니다. 시험도 원래 일부러 틀리는 게 더 어려워요. 100점 맞을 수 있는 사람만이 0점을 맞을 수 있다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신 데일리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 담고 있는 컨텐츠니까 아주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일리룩에 예쁜 착장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카페에도 재미있는 이벤트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활발한 활동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